원래 베베 제목이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마이 10 페이보릿을 하러 왔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운동화 스니커즈인데요.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는 신고 다녀오고, 그래서 이렇게 컨버스를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제가 많이 빠져있는 음식인데, 네, 이렇게 그 닭가슴살 쉐이크인데요. 4시간에 한 번씩 정도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원래는 팩으로 된 거를 맨날 씹어 먹어야 돼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이렇게 귀찮은데, 이건 이렇게 흔들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항상 네, 가지고 다니고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이건 현대인의 필수품 느낌으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두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시간 촬영을 하거나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찍을 때는 보통 뭐 네 잔에서 다섯 잔까지도 하루에 먹기도 합니다. 맛있네요. 이 카메라, 필름 카메라인데요. 이게 또 필름 카메라는 새 제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중고로 10만원? 11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렴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제가 잘 못 찍어서 이 느낌을 아직 잘 못 내고 있는데, 한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사진을 뽑아보려고 요즘에 좀 애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 멤버들 이제 스케줄 할 때나 쉬러 갔을 때 좀 배경 풍경들을 좀 찍었는데, 한번 인화를 한 30장 정도를 했는데 30장 정도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나와가지고, 흑백 제가 필름을 처음으로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흑백 사진이 나와가지고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밝은, 혹시나 사용하신다면 밝은 컬러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혁군이 사진을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얼굴에 살이 없는 편이어서 잘생김을 더 극대화되는 사진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애착하는 가방인데요. 막 큰 가방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가방들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카드 지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 가방을 메고 이제 찍은 인생네컷 사진인데, 가방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꺼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현대인의 또 필수품이죠. 어반디케이 립 제품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입술이 좀 자주 트는 편인데 좀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방에 좀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가방에 한 3개 정도 들고 다니고, 무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십십이라고 아실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십십이인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영양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약 같은 걸 잘 안 챙겨 먹는데 유일하게 잘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만 사러 약국을 가기에는 조금 저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플 때 가가지고 좀 여러 개를 사놓는 편입니다. 이제 숙소에 두면은 멤버들도 한두 개씩 이렇게 집어먹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한 번 먹을 때 한 통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곡 작업할 때 쓰는 노트북입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곡들이 이렇게 있어요. 데모 버전이랑 가이드, 네, 가이드랑 그 다음에 저희 앨범 수록곡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데,
거의 제 작업은 여기 안에서 다 시작하고 끝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데모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거. It's in your face, yeah, I'm in trouble. 네, 이런 느낌. 네, 이게 가이드인데 저랑 같이 작업하는 분의 목소리고 멤버들이 이걸 들으면서 연습을 했죠. 원래 베베 제목이 처음으로 이제 썼을 때는 나의 하루는 오늘도 너에게라는 네, 그런 제목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제목은 결국 베베로 했지만 그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날씨를 좀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날씨는 약간 이런 네, 가을 날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두꺼운 이불 덮고 있는 느낌? 네, 그런 게 딱 가을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플립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약간 영화를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여가지고 그리고 색감이 되게 예뻐요. 그 부분들이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는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의 최애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스크 정말 삶에 필요한 게 돼버렸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PPL은 아니지만 이 KF94 정도는 써야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잘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제가 마리끌레르 7월호 화보에 나오니까 그것도 꼭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마리끌레르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하나 둘 셋. 마스크 언제 벗죠? 답답하네요. 네, 여러분, 전 7월호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커피는 가져갈게요.